아, 궁금하다 진짜. 자, 거의 뭐 5년 만에 복귀 하는 거라 글쎄 한 3년간 동안 그냥 이쪽이랑 멀리를 했죠. 그냥 뭐 다른 취미 뭐 운동 몇 가지도 배웠고 등산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요리도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집중을 좀 많이 하면서 가끔씩 뭐 행사 뭐 섭외가 들어오면 그것도 하고 전략을 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뭐 밖으로 자주 나가지도 않았었고 오늘 누군가의 초대로 오시게 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정말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에요. 왜냐면 뭐 노래 부르기 전에 또 긴장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런 긴장을 처음으로 느껴보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. 표정이. 모르겠어요. 나 진짜 모르겠어. 어떻게 힌트를 주면 타이밍에 관련된 분이에요. 잠깐만. 타이밍. 타이밍이 엇갈린 친구. 타이밍. 내 친누나? 누나는 미국에 있고 나는 여기서 활동하고 뭐 여기서 뭐 지금 27년이 다가가고 있는데 선배? 음악 선배? 형들? 강산의 형님? 아니면 윤도현? 아 윤도현 형님일까? 현지원. 오. 하지만 제가 이제 5년간 동안 활동을 안 했으니 또 나를 보고 싶을 것 같은 마음? 그대로 눈을 뜨는 것이 지금 되게 많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, 표정이. 가만둬둠에 긴장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대로 다 모든 게 끝나기를 바라면 긴장이 된다. 되는 대로 살아온 누가 나를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하고 누를 마저 보면서 아무 말 못한다는 게 사실 힘들 것 같아서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목이 살짝 칼칼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오고 있다는 게 내가 무진장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.